나중에 허영란 후배는 오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만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너만 주니? 둘 나랑 줬는데 영란이한테 준 거는 괜찮은데 혜교한테 주는 거는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와요. 아~ 저도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네. 우연치 않게 누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제 뭔 얘기냐 터무니없어서 들어가 봤어요 했더니 우리 혜교가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 혜교요? 이런 표현이야. 아니 우리 영란이라고 안 그러잖아. 우리 영란이. 아니 이거 봐.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틀어였고. 내가 우리 이선이고. 우리 시라, 우리 네. 호정이 다 그래요. 갑자기 우리 시라, 우리 호정이 뭐야? 갑자기 지금 최수연 씨, 이호정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라. 네. 근데 저 네. 그 이창훈 씨하고 제가 지금 거의 한 15년 동안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희선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저 이창훈 씨가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궁금하니까 김희선 씨하고도 스캔들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허영란 씨하고도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혜교 씨랑 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창훈 씨가 약간 좀 이렇게 글래머러스하고 이런 분들 좋아하지 않으세요? 청순하면서. 오히려 그 당시 현장을 보면 권오중 씨가 이게 뭐야? 갑자기 권오중을 왜 갖다 대? 아, 막혔다 내네. 아니, 녹화할 때마다. 위장한 형 막혔다 내네.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중이가 자꾸 녹화할 때마다 혜교를 보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랬지. 저는 이제 혜교를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제가 알기로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예쁘게 사는 동생. 네. 그래서 이게 고3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제 눈엔 애기였죠.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도 그러니까 뭐 어머니 편찮은 얘기 또 연인과 헤어진 얘기 이걸 했어요. 그런 힘든 울고. 얘기는 아무나 한테 못 그러니까 거의 않나요? 이제 그러니까 삼촌 내지는 뭐 이런 그렇죠. 관계. 우리 해결니까.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같이 차에서 이제 스탠바이야. 여기서 차신을 찍는데 추우니까 뒤두고 왔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교가 예를 들어서 뭐 오빠 뭐 그러니까 울거나 슬퍼해. 왜 그래? 그러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만나봐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착해가지고 운단 말이야?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아, 토닥토닥! 아, 이창훈 씨 때문에 우는 줄 알고. 그럼 나 또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러면 내가 찬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울고 있지. 내가 이러고 있지. 그렇지. 이쪽에서 보면 되지. 그리고 그 후에도 스캔들이 나건 안 나건 간에 꾸준하게 연락을 하세요? 전혀.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수풍산부인과 끝나고 10년 이상 된 후에 우연히 이제 해교도 거기 그 인터뷰에서 떴더라고요. 좀 그 일본식 그 술도 먹고 밥도 먹는데 있다가 누가 딱 와가지고 오빠 그래서 봤는데 누구지? 아 얘 누구세요? 근데 그 당시 해교는 이렇게 통통했잖아요. 젖살 그렇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거 이쁜 여자인 거야. 그래서 저 해교야 해서 해교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그게 본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근데 무슨 스캔들. 아, 그러니까 통통할 땐 별로였다. 통통할 땐 별로였다. 아니, 이것도 몰랐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청각이라면 나도 좀 뿌듯해 하면서 형이 잘 지내나 이럴 텐데 지금 애 아빠 그러면서 미안한 거야. 또 나는 이미 그 당시에 한참 활동하면서 인기도 좋고 이럴 때랑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견이 됐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미안하다. 좀 이런 얘기는 그만했으면. 아니 근데 저희 제작진한테는 오늘 진짜 이 송혜교 얘기만큼은 확실하게 여기서 좀 털고 예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나오셨다. 일부러 나오셨다는. 상식적으로 공격을 하잖아. 이제 송혜교 저희들 뭐 더 이상 이제 뭐 송혜교 뭐 이제 떨쳐내겠다.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 송혜교 씨 스캔들로 인해서 이창호 선배님이 인터뷰를 하신 것을 우연히 본 적 있어요. 나 되게 심한 말 했어요. 예. 나 되게 심한 말 했어요. 예. 한번 틀면서 제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인터뷰를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카메라가 여기 있고. 근데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막 안 좋은 말이 나왔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조 교제 그런 게 나오니까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삿대질 하셨어요. 그 기사 쓴 당신 내가 막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너무 기억나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송혜교 씨와 그 스캔들에서 한 번 내 인터뷰를 했는데 카메라가 와서 그랬어요. 나랑 만나자. 당신은 이렇게 말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게 안 돼? 아, 그러니까 상관없어. 누가 봐도 송혜교 씨야.
말이 됩니까? 원조 기자라는 말 왜 함부로 씁니까?